클리오. 클리오. 네. 왜요? 뭐 입을 두 가지로 놀릴 수 있긴 한데 힘들어요. 자, 일단 그 국내 왜요라니요? 일단 그 화장품주들이 다 안 좋아요. 일단 토니몰이 있잖아요. 토니몰이. 네. 토니몰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해서 아직도 제발 한 번만 올렸으면 좋겠어요. 제발. 그쵸? 토니몰이 이거 상장할 때 산 사람들 정말 기대 많이 했잖아요. 이거 봐봐요. 한 번도 모였다. 한 번도? 2015년에 상장하는데 만 4년 동안 제대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이거 봐봐요. 슬라이딩을 하지 타고 내려오잖아요. 미끄럼틀은 즐거움을 주기라도 하지. 주식시장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주식은 정말 피를 말리는 거잖아요. 그쵸? 이게 여름철 무슨 캐리비안 배 무슨 슬라이드도 아니고 워터 슬라이드도 아니고. 그쵸? 아, 전혀 공감이 안 되시나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 가두 매장이 망한 거예요. 가두 매장 잘 안 되잖아요. 명동이나 이런 거리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그런 화장품 가게들이 다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. 인건비도 오르지, 최저시급 오른다고 인건비 오르지, 거의 그렇다고 이제 다들 온라인 모바일 아니면은 뭐 편집샵 가서 사는데 그런 단품으로 안 돼요. 그래서 클리오도 처음에 그렇게 그런 직격탄을 맞았는데 어디서 뚫었냐면 H&B 채널에서 뚫은 거예요. 헬스 앤 뷰티라고 요즘에 뭐 있죠? 그 랄라바반가? 랄라블라. 네. 랄라블라, 뭐 올리브영, 왓슨스 이런 애들. 롭스, 그쵸. 그런 채널을 통해서 히트 상품을 한번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스타그램에 떠요. 사람들이, 이런데 편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게 있어. 그러면 이게 입소문을 타고 쫙 퍼져. 그래서 거기서 뜬 게 구달의 청귤. 제주도의 청귤 비타민C 라인. 비타민 세럼하고 비타민 뭐 이런 것들 있죠.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. 그래서 클리오의 부활을 알린 거예요. 가두 매장에서 안 되는 거를 H&B 채널을 뚫고 그런 것들을 홈쇼핑에 런칭해서 또 팔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보니까 드디어 변화가 생겼잖아요. 2019년에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살짝 쉬고 있잖아요. 11선 지지받고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좋아하셨어요? 네. 손절가 17,000원, 목표가 25,000원입니다.